뭐지? 옆에서 미리 막 차 안에 씨발 물이 저한테 차고 있는 느낌이다.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아, 네, 보젯갈이에요. 이 보라잿빛 갈색이라고. 깡패 코스프레 씨발 뒤질래요? 너무 많이 이거 검정색이 되어버린. 그런 경우 이제 보라잿빛이 없고 갈색 만드는 경우가 많죠. 며칠 전 있었는데 이걸 암시하는 복선인 건가? 아, 요건 이제 완전 생 흑발이고, 이건 이제 보젯갈 보라잿빛 갈색입니다. 일반 검정색은 헷갈리시면 안 된다 말입니다. 참고 보여줘. 지금 깡패랑 살구 상태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방송 전에 찍고 온 거예요. 찾아고 있기 때문에. 쟤네들이 왜 피곤하냐면은 우리 어머니와 나와 청소부 아주머니가 힘을 합쳐서 4시간 동안 오전에 조져놨어요. 집을 청소 아주머니가 끝나고 나서도 어머니랑 제가 나와서 집을 조져놨고, 어제 새벽에도 어머니랑 내가 방송 끝나고 집을 조져놨어요. 그래가지고 집을 어질러 놓으니까 애들이 신나가지고, 애들 무서운 게 없잖아. 청소부 아주머니가 등에 올라갔다가 우리 엄마 등에 올라갔다가 막 온갖 신나 막 어질러져 있으니까 야 신나 이거 봐라 하고 존나 신나가지고 존나 뛰어다닌 거야. 막 나미를 치고 돌아다니니까 지금 피곤해서 치고 자는 거지. 그 쓰레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내가 새벽에 집에 쓰레기 봉투, 박스 봉투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버리고 와야겠다 생각했어. 근데 도저히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새벽 3시쯤에 저기 노예를 불렀습니다. 원어, 고라니, 너구리, 사슴같이 생긴 놈. 아니요, 원어 새끼는 앞잡이 새끼예요. 그 대신 형 나 피곤해 잘게 이러고 치자고 은별이가 충성심 있게 딱 나오더라고. 내가 그래서 아이 기특한 새끼 알았어, 그 단톡방에 딱 5만원 뿌리면서 야 봐라. 근데 씨바 자고 쳐 잔다는 원어 이 새끼가 씨바 지가 그거 먹 돈 먹고 방을 나간 거야. 씨바 순간적으로 개빡쳐가지고 씨바 야 양심껏 행동했더니 네 하고 딱 뱉더라고. 그 윤리적 문제점을 가볍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뒤지려고 씨바 내가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다가 집을 놨거든. 은별이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왔어. 은별아 근데 쓰레기 양이 좀 많단다. 아 괜찮네 작가님. 작가님 집 들어온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렇지 허허 한데 딱 문 열리자마자 빠바바바바 빠바바바바 차게 무슨 집안 쓰레기가 편의점 쓰레기. 아니 우리 엄마가 우리 집 창고를 건드렸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 전날 비가 존나 내렸거든. 우리 집이랑 쓰레기를 버리는 곳과 거리가 좀 애매하게 멀어. 아무리 빨리 걸어도 왕복 3분이야 근데 저걸 한 번에 옮기기가 쉽지 않잖아. 그래서 차를 가지고 가기로 합니다. 내가 쓴 방법 그랬어. 은별을 데리고 왔을 때는 어제 새벽에 비가 잠깐 그친 타이밍이 있어. 그때 저게 사람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야? 돼지우리도 저 정도는 아니겠다. 돼지우리는 애초에 똥과 진흙밖에 없어요. 알았어요? 차를 싣는데 어떻게 하냐, 나의 세 개의 차 중 포르쉐 아니오, K5 아니오, 벤츠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벤츠 뚜껑을 열고 그 뒤에다가 존나 쌓아가지고 갔어. 그런데 아뿔싸 지하주차장을 나서는 순간 불안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뭐지? 옆에서 미리 막 차 안에 씨발 물이 저한테 차고 있는 느낌이다. 왜 K5를 안 탔냐면은 벤츠 뚜껑을 열고 거기다 이제 짐을 쌓아서 가려고 했었어. 그렇게 했는데도 2회 수송했단 말이야. 그 쓰레기 버려서 가서 존나 버렸어. 버리고 나서 자리에 앉았는데 씨발 씻을 때 물이 차가지고 엉덩이 다 돋고 나와서 막 눈이 안 보여. 피가 존나 열리고 내려갈 때 다 뚜껑 닫았다? 딱 닫았어. 뚜껑 닫았는데 씨발 무슨 32년 된 차 마냥 막 천장에서 막 물이 새는 거야. 아 씨발 아 씨발 와 난리를 쳤어요. 형 박스에 비 조금 맞게 하면 젖어서 접히는데. 그니까 접을 수 있는 박스의 크기가 아니었어. 그 안에 이미 꽉 차 있었고. 내가 다시 한번 테스트를 줘볼게. 그러면은 네 생각엔 여기서 접을 수 있는 박스가 보이니? 저 안에 다 꽉꽉 차있단다? 저게 사람 쓰레기야 라니. 사람 쓰레기지 씨발. 내가 2회 수송 또 했어야 됐어. 근데 도저히 그 비를 뚫고 또 뚜껑 열고 나가기 너무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내가 선택했던 방법이 무엇이냐? 안녕하세요.
보시면요 이 비가 얼마나 왔으면 씨발 여기 봐 커버 봐 젖은 거 봐 커버 그리하여 새벽에 은별을 데리고 쓰레기를 한바탕 했는데도 또 쓰레기가 남고 결국은 엄마랑 나랑 4시간 잤다가 아줌마 와가지고 다시 또 죽어라 이 거머리야 비우고 별걸 다 했더니 이제 집에는 더러운 것이 없었어 원래는 청소를 했어도 창고방은 아직 정리가 안되고 이랬는데 집안에 더러운 것이 아예 없었어 안 그래도 은별이가 작가님 집도 그거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수 신체 청소범 그래서 왜 너 청소 시켜줄까 이랬는데 아니래 그거는. 근데 엄마가 나한테 그랬단 말이야. 엄마한테 그래서 엄마 나 요즘 정신이 없어가지고 갤럭시 뭐 15만원짜리 이어폰 잃어버리고 나 시켜도 잃어버렸다니까. 엄마 야 너 걔가 진짜 정신이 없어. 어 내가 맨날 물건 잘 챙기라고 그렇게 하고 근데 내가 할 말이 없는 게 뭔지 아니? 나도 오늘 지갑 잊어버렸다? 엄마! 아들! 그래서 막 그래서 감동적이었어 아 유전자요 집안 내력이 맞아요 제가 물건 잘 잃어버린 탓은 엄마 탓입니다 엄마 탓 얘기했어 내가 물건을 잘 잃어버린 건 엄마 탓이야 미안해 아들!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거의 24시간 청소했잖니? 엄마 집에 8시에 갔어요 어제 8시에 와서 내가 엄마한테 그랬어 엄마 여기 나랑 지갑 사러 가자 이쁜 거 하나 사줄게 아 됐어 엄마는 지갑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그 지갑 없어졌다고 하니까 미용실 아주머니께서 한 분이 그냥 자기 쓰던 거 남은 거라고 그냥 카드지 같은 거 줘서 그거 쓰면 돼 아 엄마 그래도 고생했잖아 됐다니까 그럼 엄마 현금이라도 줄까? 줘 받아가지고 이제 아 이 갑자기 힘이 쏟네 하면서 청소를 막 개빡세게 하고 막 일 끝나고 내가 이제 역대를 다 드렸어 천안역은 조금 교통이 복잡해가지고 두정역에 내려드렸는데 이제 두정역에 딱 가는 길에 가는데 엄마 아휴 그래도 혜원이가 뭔가 자리를 잘 잡아서 다행이 아니야 엄마 좀 불안정한 지금 아 그래도 혜원이가 그래도 차도 많이 타고 건방 기수 엄마 참 마음이 좋아 엄마 친구 아들이 서울 쪽으로 취직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그러는 거야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 아프잖아 뭔가 참 뭔가 이게 짠해 엄마 근데 엄마 평소에 내 자랑하는 거 좋지만은 굳이 이렇게 눈치 없게 내 자랑하고 그러면 안 돼 알았지? 엄마 갑자기 엄마 혹시 엄마 아니 나는 자랑보다는 팔찌 네가 사준 구찌 팔찌 상처 씻는데 아이고 구찌 팔찌 뭐 팀이 안 되는데 하면서 말했던 것 뿐인데 아이 자꾸 이쁘다고 하잖아 애들이 그때 알잖아 혜원아 나 친구들이랑 저희 펜션 놀러 갔던 거 아 근데 아 자꾸 상처 씻는데 구찌 아니 엄마 그저 상처 씻는데 왜 팔찌를 끼고 해 그거 문제가 안 되는데 아니 근데 이쁘잖아 그래가지고 근데 아이 팔이 무거워가지고 못하겠다고 하니까 막 이게 구찌야 그러더라고 아 정말 아 민망해 죽겠었어 뭐 이러면서 우리 엄마의 그 자랑법이 있어 약간 좀 그 친구들 입장에서 짜증이 날 수 있는 그런 자랑법이야 막 예를 들어서 친구들은 아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막 갑자기 엄마는 엄마가 자랑하는 거야 야 우리 아들이 이번에 차 샀대 어 포르쉐래 포르쉐 뭐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야 엄마 성함이 원정이죠 정이야 왜 그래 아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걱정이야 왜 무슨 일 있어? 아 우리 아들이 왜 아들 왜 요즘 잘 탄다며 아니 차를 샀대 차 샀대? 좋은 일 아니야? 아니 근데 스포츠카를 샀대 포르쉐인가 뭔가 1억이 넘는 차를 샀다는 거야 아 그거 사고 나면 어떡해 아 나 진짜 걱정돼서 미치겠어 막 어우 그래도 차 그래도 좀 좋은 거 아니 그래가지고 이 차 불편한 거 아니냐 했더니 아니 차를 하나 또 샀대 아니 얘가 이렇게 경제관념이 없는지 모르겠어 그래 걔가 뭐 차에다가 너무 많았죠 아니 뭐 자기 딴에는 이거 유지를 할 수 있으니까 탄다고 하더라고 아 근데 참 집에 있는 그 지 동생 차도 지가 낸대 아니 이렇게 돈을 허투루 쓰는지 모르겠어 아 정말 진짜 아 그러면은 돈을 뭐 먹... 아니야 잘 먹은 있는데 한 대씩 먹고 있대 아 근데 그 차값을 안 냈으면 그만큼 더 벌 수 있는 거잖아 아 나 진짜 속상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엄마가 자랑스러워 하는 건 좋은데 자랑법이 자칫 내가 보기에 엄마도 해서 엄마 내 생각에는 엄마 빼고 단톡방이 있을 것 같아 아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엄마 멈출 수가 없어 그 차 타고 가면서도 계속 아 이건 나 또 이렇게 또 할 말이 생긴다고 뭐가 아니 애들한테 가서 아 나 이번에 애 집에 가가지고 아 청소를 막 했는데 와 오 진짜 너무 힘든 거야 하루 종일 했는데 끝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애가 미안했는지 나한테 지금은 사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안 산다고 그랬어 아 그랬더니 나도 몰래 현금을 뽑아오잖아 아 정말 속상